젠사는 참치지. 나 그거 보러 왔어. 그거 보러 왔는데 못 보면 큰일 나. 오, 여기가 제네랄 산토스인가 봐. 들어왔습니다. 오, 드디어. 웰컴 투 제네랄 산토. 말로만 듣던 제네랄 산토스에 드디어 왔네. 진짜. 근데 도로가 엄청 깨끗하다. 도로 정비가 되게 잘 돼 있어. 지금 제네랄 산토스에 들어온 첫 느낌은 굉장히 깨끗하다. 넓다. 이 느낌인데 좀 더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뭔가 되게 깨끗해. 여기가 이거 대도시 느낌이야 진짜. 지금 지도상으로 봤을 때 제네랄 산토스가 아주 큰 도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도로가 굉장히 넓고 신호등 있어요. 굉장히 깨끗하고 뭔가 더 되게 이국적인 느낌이 들어. 그치? 제네랄 산토스 트라이시클에는 그 요금 기계가 있다며. 미터기가 있다고 들었거든. 근데 확실하지 않은 정보야. 한번 타보고 싶다. 그러니까. 아, 이 트라이시클도 특이하게 생겼어. 맞아. 진짜 너무 신기한 게 필리핀 각 지역 다닐 때마다 보면은 트라이시클 디자인이 다 달라. 그게 나는 진짜. 신기하더라. 진짜로.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 특성이 있어. 오, 차들도 많고 차가 막혀. 그치? 배고파요. 배고프신 분. 지금 밥 먹으러 가자. 지금 밥을 계속 못 먹어가지고 KCC 젠산이라는 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로 가야 돼요. KFC 젠산. 밥을 먹자. 제네랄 산토스를 젠산이라고 부르더라. 그러니까. 내가 검색 제네랄 산토스를 많이 검색을 했었는데 젠산이라고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 그래서 줄여서 이야기하나 봐. 여기 현지 분들이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되게 깨끗하고 넓고. 와, 무슨 트라이시클이 진짜 많아. 좌회전입니다. 와. 그 다음에 쇼핑몰이 커요. 엄청 크다. 3시간째 굶었지. 그치? 배고파요. 쇼핑몰 오자마자 기타 매장에 들려가지고 기타 연주해보기. 지원이가 기타를 아주 너무 사랑해. 기타 매장만 보면은 그냥 지나치질 못해. 그치? 민다나오 섬 여행이 너무 신나고 좋은데 한번 어디 가려면 이제 운전을 너무 오래 해야 되니까 좀 피곤해. 피곤한 게 떠나질 않아. 그치? 밥이나 먹읍시다. 제네랄 산토스는 어떤 분위기인지 너무 궁금하다. 뭔가 차분한 느낌이 들지 않아? 네. 아직 제네랄 산토스가 어떤 분위기인지를 잘 모르겠어. 더 많이 봐야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틀만 있다 갈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알아보지 못한 채로 또 떠나야 돼가지고 아쉽다. 진짜 아쉽다. 한 지역에서 보통 한 달씩은 있어야 될 것 같아. 맞지? 네. KCC 마트를 왔는데 밥 먹고 어디든 한번 나가봐야 될 것 같은데 어디 가져올까? 참치가 가장 유명하다고 하니까 과연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젠산은 참치지. 나 그거 보러 왔어. 그거 보러 왔는데 못 보면 큰일 나. 일단 밥 먹고 밖에 나가보자. 그래도 우리가 젠산에 왔는데 젠산의 분위기는 좀 느껴봐야 그치. 되지 않겠어? 근데 드라이브라도 해보자. 그러니까 다른 도시를 다니는 게 쉽지가 않다. 쉽진 않지. 너무 멀어. 지금 주마게티에서 제네랄 산토스까지 10시간, 배 타는 것까지 하면은 한 15시간? 16시간 걸릴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다시 우리는 주마게티로 가야 되잖아. 근데 또 언제까지? 약간 그 마음이 좀 벌써부터 피곤하다. 나는 그래도 젠산 조용하고 되게 넓고 깨끗하고 좋은 것 같아. 좀 이미지가 되게 확 좀 밝은 이미지로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아. 농장도 있어가지고. 맞아. 붉게 많다. 깨끗하고. 그러지. 필리핀에서 다른 도시들을 여행하다 보니까 그 도시의 사람들만의 좀 다른 점들이 조금씩 보인다. 그럼. 뭐 표정이라든지. 분위기가 있어. 분위기가. 그 도시마다 그 분위기가 달라. 그거 보면 신기해. 그렇지. 어쨌든 여행 왔으니까 많이 보고 와야지. 그러지.
맛있다. 그린니치 맛있지? 맛있어. 피자도 맛있고 감자튀김도 맛있고 스파게티도 맛있고. 맞아. 그치? 이거 이게 뭐지? 라자냐? 라자냐? 이거 되게 맛있다. 맛있지? 아, 주원이가 계속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주원이 숙제 엄청 끌려나봐. 어, 맞아. 음식을 엄청 가자. 와, 우리 이제 집에 어떻게 가야 될까? 여기 지금 제네럴 산토스에서 다바오로 다시 갔다가 집으로 갈까? 아니면은 나 고민된다. 다피탕까지 가는 게 다 멀기 때문에 와, 어떻게 해야 되나. 민다나오 섬이 여행할 곳이 너무 많은데 민다나오 섬이 너무 넓어. 진짜 너무 넓다 보니까 와, 이 짧은 시간 안에 막 여기저기 다 다니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내가 궁금했던 제네럴 산토스까지 또 와봤으니까 나는 그걸로도 만족한다. 엄청 맛있게 잘 먹는다. 치킨은 이렇게 대디 원처럼 먹어야 돼. 짠. 이제 마트에서 장 보고 집에 들어가려고요. 지금 망고를 엄청나게 샀어. 그치? 망고 개수발. 짠. 우리가 본 중에 건망고가 제일 싸. 이거 한국 가면은 한국 식구들한테 선물로 주려고 이렇게 샀지. 와. 이거 계산하고 이제 숙소로 들어가서 쉬자, 우리. 좋아요. 너무 피곤하지? 이제 필요한 물품도 다 사고 이제 쇼핑몰 구경을 마치고 저희 숙소로 돌아가요. 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3시간? 3시간 30분? 정도 이동했더니 너무 피곤해요. 진짜 진짜 피곤하다. 여행은 즐거운데 굉장히 피곤합니다. 아, 체크인을 빨리 해야 돼. 빨리 가자. 안 힘들어? 힘들어요. 힘들어요. 찾았습니다. 와, 짐 너무 좋은데? 짐 진짜 좋다. 마당이네 그냥. 마당 이렇게 넓어? 야, 진짜 좋은 거 아니야? 와, 와, 여기 봐. 이런 공간이. 자, 테이블 차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 와, 굿이야 굿. 오, 집이 너무 깨끗하다. 자, 여기 첫 번째 방. 망고도 주셨어요. 우리 해서 먹어줘. 와, 진짜 좋다. 망고를 놔주신 거야? 우리 먹으라고? 와, 두 번째 방. 2층 침대야. 너무 좋아. 저희가 콘도에서 지낼 때 좀 좁아가지고 불편했는데 여기 좀 넓으니까 좋아요. 진짜 너무 좋다. 그리고 여기 있는 화장실. 오, 깔끔해. 짐을 옮기고 쉬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내가 먼저 쉬자. 여보야, 오늘 운전하느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여기 집 좋지? 그치? 제네럴 산토스에서도 한번 살아보고 싶긴 하다. 짐 다 정리하고 좀 쉴까? 오늘 일찍 자야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어. 우리는 또 내일 아침에 계획이 있잖아?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필리 오브 투나
our family just arrived in General Santos. Today, all of us are very excited to sing tuna.